용문산, 용문산 입구 제일문 일주문을 들어갑니다. 영남 제일 화엄도장 도량 소백산문입니다. 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곡에서 나오는 물이 물소리가 아주 시원합니다. 주차장이 1주차장이 있습니다. 소백산 용문사 포도탑들이 널리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절간 공양에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멀리 불지감자에서 보고 있는데 한번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까이서 가볼게요. 대청 마루 밑에 이렇게 무청인 것 같습니다. 곡간에다가 이렇게 말려서 식재료로 사용하는 무청을 이렇게 말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또 먹거리 소중함을 보네요. 용문사에서 천도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천에서 용문사를 오고 용문사에서 예천으로 가는 시내버스 시간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 관광 안내사 안내소 해설사의 집에서 도움을 받아서 해설사와 함께 용문사를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사 분과 용문사를 잠시 탐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해설사 선생님 좀 소개 좀 잠깐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예천군 문화관광 해설사로 근무하고 있는 장면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용문사를 이제 방문해 주셔서 고맙고요. 근데 용문사는 딴 절하고 조금 다른 거는 폐실이 있다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용문사라는 절은 그러면 그 태실이라는 것이 그 일반인들에게 좀 소개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태실은 이제 어느 집이 옛날 고려 때부터 가장 처음 시작은 김유신 장군의 이제 태실이 이제 제일 처음 시작으로 됐는데 가장 왕성한 시기는 고려조 후기에서부터 조선 전기까지가 가장 이제 많이 만들어졌는데 애기의 태와 태반을 깨끗하게 씻어서 일정한 좋은 길지에다가 묻어두는 것을 태실이라고 합니다. 그걸 주로 이제 민간에서는 집에 이제 뒷뜰이나 작은 이제 동산에다가 묻는 게 기본형이고요. 국가의 이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왕자나 공주가 태어나면은 1등지에서 3등지를 미리 조사를 해놨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세자는 이제 1등지, 일반 공주는 2등지나 3등지에다 이제 그 모시는 거를 태실이라고 그래요. 근데 태실은 이제 애기가 태어나서 태반하고 태를 일정한 기간 동안 주로 한 일주일 정도 둘 거예요. 이제 길방향에 뒀다가 그다음 이제 일반 물로 100번을 씻어요. 맑은 물로 씻은 다음에 좋은 고급 술로 마지막 씻어서 작은 내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그다음 안에다가 또 외항아리를 또 담습니다. 담아서 안에다 소음을 충진해서 가마에 태워가지고 이제 운반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태례실을 하나 조성하면 소요되는 인력이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서울에서 지금 가장
먼 곳이 이제 경남까지도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 주로 이제 많은 곳이 성주에 가면 세종자 태실이 있어요. 19개를 묻어놨습니다. 예. 세종이 자기가 낳는 아들들은 한 군데 다 그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세종이 민번 정치를 했다고 봐야 돼요. 예, 예. 태실을 한 번 쓸 때마다 인력이 3천 명 이상 소요가 되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한 군데 못이 나누면 그 다음에 또 그 두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 태실을 쓴 다음에 봉산을 하거든요. 예, 사람이 예. 못 들어오고 금력구역을 정해요. 금력구역을 정하는데 조선 전기에는 최고 마의 지가할 때는 900보에서 주로 450보 정도까지 됐으니까 평균으로 보면 한 700보 정도 본다 그래도 양 옆으로 1km가 넘거든요. 1km 1.8m가 1보니까 예, 예. 그러면 1km 2km 하면 4평방미터 하면 엄청난 면적이죠. 400만 평이 일반 백성들이 사용할 수 없는 땅으로 전이죠. 그러니까 민폐가 심하잖아요. 이거를 세종의 아들 19개를 다 해놨다 그러면 결국은 백성들이 쓸 수 있는 땅들이 좋은 이제 땅들이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못 쓰게 되고 거기에 그렇죠. 따라서 거기에 또 수락군이 이제 각 이제 고을에서 두 사람씩 차출이 되거나 네 사람씩 차출이 되거나 그럼 매번 이제 정 쉽게 말하면 조정에서 두 사람이 내려오고 지역에서 두 사람 해가지고 24돌 돌아야 돼. 그렇게 그만큼 인력의 소비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로 백성들면 그래서 이제 세종이 이제 그 태실을 성주에다가 이걸 다 모시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맏아들은 이제 세자니까 지금 여의들 예천 명봉사에 가면 뒤에다 모셨고 지금 이제 용문사에 모셔진 분은 폐비윤 씨. 예. 폐비윤 씨 이제 원래는 이제 연산군이 폐비 안 됐으면 그렇죠. 제원왕후 칭호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데 그렇죠. 아들이 폐위가 되면서 엄마 아에 있는 그 관직도 사탈이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제 폐비윤 씨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왕후들의 묘를 쓰는 게 세 개예요. 세종대왕에 비었던 소원왕후하고 그 다음 이제 세조대왕에 비었던 정희왕후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종대왕에 비었던 개비였던 제원왕후 세 번을 썼는데 두 군데는 이제 소원왕후는 영주 봉에는 모셨는데 지금은 다 해설되고 그 다음 이제 그 정희왕후 같은 경우는 홍천에 모셨는데 거기도 지금 다 해설되고 유일하게 지금 왕비태실로 남아있는 거는 저희들 얘기는 제원왕후 태실, 폐비윤 씨 태실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왕비가 의에 될 줄 알고 태를 보관을 했느냐? 그렇죠.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선 전기에는 대부분 양반가에서는 애들이 태어나면 뒤뜰에 작은 동산에다가 자기들이 모셔놓는 태봉이 있어요. 예예. 그러니까 이제 모셔놨었고 그다음 이제 정해지면서 이제 왕후가 되고 난 뒤에 여기 이제 사가 서정이라는 분이 안태사로 여길 와요. 근데 그 이전에 왜 예천을 묻었을까? 이게 더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죠? 그죠. 근데 왜 묻었는가 하면, 그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해. 6월 초하루 날 이제 폐비윤 씨가 태어나요. 예. 태어나는 그 달에 폐비윤 씨의 아버지였던 윤기견이라는 분이 예천 군수로 와요. 아하. 그래가지고 태를 예천에다 모시는 그래가지고 이제 사가 서거정이라는 분이 왕비가 되고 나니까 태를 찾으러 왔다가 가지고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가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천에 제원하고 태실이 이제 쓰게 된 거예요. 동문사에. 그래서 이제 모셔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천군에 이제 태실이 전체 6개가 있는데 한 개는 위치를 잘 몰라요. 고려관종 때 태실인데 모르고 그 다음 이제 한 분은 용문 금당실대에 가면 오미봉이라는 데 있었는데 태주를 몰라요. 왜 태주를 모르는가 하냐. 예. 그거를 태가 그게 태실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었죠.
묻어놔도 위에 표시도 없고 가면 참여한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따가 군사 기지를 하느라 1980년도에 이제 대공 포를 설치하려고 대공 그 에르무지라고 합니다. 대공 비행기 오면서 난총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게 해전돼요. 누가 가지고 갔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이제 태석만 속에 이제 돈 보관했던 돌만 남아있어 고음은 이제 모조로 지금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던 문종대왕은 제가 좀 얘기 드렸고 그다음 태빈 씨 드렸고 그다음 한 분은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 태실이 이제 명봉사에 있고 또 정조의 아들 태실이 용문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부지에 갇혀 죽었던 사도세자가 결국은 정조가 자기 아버지의 태실을 격을 높이려고 아무리 해도 노론들한테 시달려가지고 안 됐어요. 안 되죠. 경모궁까지 몰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경모궁 태실. 그리고 내중에 이제 고종 때에 장조라는 그 칭호를 이제 아버지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추존을 장조 치존을 고종 때 받아요. 그래 그만큼 정조로 봐서는 스트레스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영조가 이제 56년간인가 재위를 하면서 애들이 많잖아요. 이게 다 바깥에 갔다 찔라기 백성들이 난리예요. 그렇게 신하들이 뭐라 그러겠어. 제발 좀 바깥에 쓰면 이렇게 그래가지고 영조가 자기가 유놈을 내놔가지고 창룡은 뒤뜰에서 다 모시라 거기 다 모시라 그래가지고 공주들하고는 다 안 나왔는데 문효세자는 세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자로 왜 창룡은 뒤뜰을 모시냐 이래 돼가지고 이제 이쪽 모시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디에 있느냐를 이제 그 태실 쓸 자리가 그렇죠. 마땅한 데가 있느냐 한번 알아보라 이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할아버지 있었던 사도세자 태실을 할 때 주로 이제 국가의 큰 대사는 임금할 때 올릴 때 삼망이라 그랬죠. 세 개를 올립니다. 이제 제 전체 장소가 제 기억에는 그때 조사된 게 13개를 기억을 하는데 12개로 그냥 기억을 합시다 그러면 12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세 개를 골리가지고 영조한테 보인대가 명봉 뒤에서 그 사조세 지붕에 묻혀 있는 명봉사 뒤, 그다음 용문사 뒤, 그다음 치악산의 항구 이래가지고 이제 세 곳을 올렸는데 이 명봉사가 이제 낙점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사도세자는 거기 모셨고, 그다음 이제 그 문효세자가 이제 세자가 되거나 세자로 직을 하려니 그게 되니까 이제 어디다 아들을 하나 얻었단 말이래요. 그렇게 이제 모셔야 되는데 이래 되니까. 이제 양쪽에 알아봐라. 옛날엔 쓸라그던데 상황이 어떤지를. 그래 치악산 알아보게 하면 민총이 들어와 있었고. 그러니까 거긴 좀 곤란하다. 여기는 아무 용문사 뒤에니까 아무래도 용문사 건너가 있었으니까 그들이 있었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손자의 묘 그 태실이 이처럼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문효세자 태실이 묻혀져 있고. 그다음 주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왕비들 태실은 왜 안 묻었는가 하면 대부분 이제 조선 전기가 끝나고 이제 성종 시기를 넘었으면서 태실에 대한 거기 그 뭐 동기 가능에 대한 그 기대치가 점점 줄어들고 이러니까 태를 묻고 나면 잘 잊어먹어요. 그리고 왕비 태실 어디 묻었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지 이제 안 쓴 것도 있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태를 묻고 나면은 15세까지의 동기 가능이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그 애가 15살 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산자의 명당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미치는데 왕비가 되거나 20살 이래 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해서 왕비 태실은 이후에는 안 쓰죠.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에 큰 태실은 뭐 여러 군데 다 쓰여 있었는데 1928년부터 30년까지인가 일제가 이왕진의 식과의 이제 그 조직들이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대실을 다 파가 서삼는 걸 다 옮겨요. 쉽게 말하면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길을 끊으려고 다 없애는 거예요. 사실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삼릉으로 다 옮겼다가 아유. 이제 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거기서 분해 해체 작업을 했는데 보니까 좋은 도자기 외형 도자기 외 항아리가 좋은 건 복급도 있습니다.
그때 썼는 것 중에. 근데 좋은 거는 가지고 갔는지 없고, 네. 엉뚱한 게 들어간 자고, 일제가 만들었던 게 있고, 이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태시는 이제 서산릉으로 갔다가 예. 지금 재판을. 네. 우리 예청군에 지금 여섯 개가 있었는데, 아유. 한 개는 정확히 고려 때 건 위치를 모르고, 하나는 태주를 모르고, 네 개는. 하여튼. 그리고 용문사라는 예, 예, 절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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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예, 특징적으로 들어갔는데, 전국에 한 10개 그 중에 1000년이 넘은 절은 3개예요. 예. 3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울 가까이 있는 양평에 있는 예. 소 은행나무가 유명한 예, 예, 예. 용문산. 용문산, 예. 용문산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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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 이제 머리라 그래요. 예, 예. 보통 그게 예, 예. 그렇게 얘기하죠. 용문산이라 하면. 이제 저희들 여기는 이제 중간에 예. 있어가지고 허리라 그래요. 아. 소백산 용문산은 허리. 예. 그 다음 저 밑에 이제 남해, 독일 마을 뒤에 가면 예. 호구산 용문산이라고 있어요. 아. 거기도 천년 넘은 절. 그거 이제 그 틈에 예. 있다고 해가지고 보리. 아. 그래가 이제 세 개를 얘기하는데. 그 저희가 뭐 남해하면 보리암 보통 알잖아요. 그 남해 그러면 예, 보리암, 예, 예, 예. 여수향이라. 예. 보타나카산이라는 가늠천지로 유명한 곳이고 그런데 저희들 용문사는 이제 그렇게 돼요. 이제 양평 용문사, 예천 용문사, 남해 예. 용문사 그렇게 해서 머리, 예. 허리, 허리, 꼬리, 꼬리 예.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예. 거기는 이제 지장기도처럼 예. 좀 유명한 예. 곳이고 그 중에 이제 여기 용문사는 조계종이 25교구로 예, 예. 지금 본사가 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 중에 이제 군종 특별교구를 하나를 빼고 나면 큰 사찰이 쉽게 말하면 중간에 우리는 말하면 도지사 역할을 예, 할 수 예, 있는 예, 예. 도단이 이제 사찰을 본사라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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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 그 밑에 이제 각 시군이 있듯이 예, 예. 해당 이제 관할구에 예, 예, 예. 팔교구 직지사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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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이제 구미, 김천산, 예, 예, 문경, 예찬 예, 예, 예. 이걸 감당하는 것이 아, 직지사예요. 예, 예. 그리고 이런 게 24개가 있어요. 아. 그렇게 군종 특별교구는 한 개 있는 건 요건 군인들 더 관리하기 예, 예, 때문에 예, 예, 사찰이었고 조계사에 예, 같이 예, 예, 예. 그렇게 정확히 절로 있는 거는 이제 1위 조계사, 2위가 이제 용주사, 3위 신흥사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월정사, 법주사, 그다음 마곡사, 수덕사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빈도라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여기는 팔교구 말사예요. 예, 예. 말사 장강인데 전국에 제가 절을 한 100여 개는 가봤는데 가본 절 중에 말사 정각으로 예, 예. 그 옛날에 예. 본사로 있다가 말사가 된 절이 있어요. 아, 예. 우리 인제 같은 김용사. 예, 예. 그다음 저쪽에 이제 안동 근역에 이제 의성 고은사 가날에는 부석사가 옛날에는 예, 예, 본사였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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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다 지금 고은사를 큰 스님 본사로 가지면서 본사가 바뀐 거예요. 그런 절을 빼놔놓고는 전국에서 가장 큰 사찰입니다. 절이 왜 그러나 정각이 전체 여기 예, 보시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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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5채예요. 예, 그죠? 예. 템플스테이 체험관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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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채고 예. 여기 있던 주차장이고 화장실이나 예, 예. 빼고 여기 전체 있는 정각이 예. 25개가 있는 아. 곳이 전국의 말사 사찰로는 그렇죠. 큰 게 없어요. 이렇게 지금 본사급도 고은사도 보면 절이 예, 많을 예. 정도로 본사가 이 안에 이게 바운다리가 되게 넓은 거죠. 그래서 우선 이렇게 가장 유명한 그 용문사는 대장전과 문장. 근데 요거는 저기 이제 안에 들어가서. 예, 예. 요거 두 번째 대장전과 문장. 아, 여기 이제 대장전은 국보는 예, 예, 지금 이제 328호로 예, 쓰여 있는데. 예, 예, 예. 이제 5월 17일부터. 예, 예. 문화재라는 말을 안 씁니다. 아. 이제 국가유산이라는 말. 예, 예, 맞죠. 국가유산.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문화유산하고 자연유산하고 무형유산. 지금 우리는 이제 국보 이제 예, 예. 대장전과 윤장대. 예, 윤장대. 여기에 보면 일본의 보광명전입니다. 예, 예, 예. 왜 그런가? 법당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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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우리가 왜 이제 보광명전이라고 하는가 하면 요것도 이제 조금 관심 있게 하셔야 되는 거는 용문사가 그렇게 해서 870년도에 예, 예. 이 지역에 이제 속가성이 예. 신시였던 이제 두원선사가 당나라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예, 예. 초조경이었던 하은경을 공부하고 예, 예. 하은경. 그리고 하은경을 공부했는데 하은경이 부처님이 20일 동안 37 동안에 예, 예. 7개 장소에서 9번을 살았어요. 예, 예, 예. 7처 구회라 예, 예. 그리고 앞으로는 또 서라는 장소가 보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중간에 비로자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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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로자나 예, 버릴 수 있는 주인이 직원이니 예, 예, 예. 손가락을 이렇게 예, 예. 엄지손가락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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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싸는 거예요. 예.
지금 유일하게 빌어잖아 보는 수인료가 하나뿐입니다. 예예. 직원인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하음도량이고 가봉은 정말 변호사분이 계시고 독도가 첫불인지 약사 이름 하고 서쪽에는 서방정토 아미타불 땅이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국보는 전체 대장전은 이런 맛배지봉입니다. 지금 수리 중이라서 이제 다 뒤에 있는 설법상하고 삼존 자상은 보진 못하고요. 그건 못 보고 뒤에 있는 윤장대만 잠깐 구경하고 금명부자라고 참여합니다. 예예 이동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아미타불이 한 등급도 없습니다. 예예 보면 우리가 이제 법보하라 그래서 비로자나불이 이제 법신불이라고 아미타불하고 보사나불은 보신불이거든요. 예예 보신불이기 때문에 그 밑에가 그 다음 이제 하신불이에요. 예예예 그렇게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불 모신 데가 절이 정각이 좀 많고 한데 가면 아미타불 모신 데가 있고 대부분 보면 작은 절에는 가면 그래요. 신도들이 당장 급한 게 뭐예요? 현재 살아갈 때 누가 보살펴 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건 관세음보살님이고 돌아가시가지고는 보살펴 주는 게 아미타불인데 석가모니 부처님 모시기 옆에 아미타불 모시기 미안하잖아요. 그렇게 지장 보시는 것이다. 그렇죠. 테플스테이도 하던데 경기기는 보통 많이들 오시죠 여기도. 예, 주로 휴일, 토요일, 일요일, 예, 주말에. 여기는 보광역. 예. 지금 개보수를 하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일제강점기. 예. 일제강점기에 이 대장전이 보물 243호로 지정됐다는 표시인데 저희들은 안옥석이 드러나기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역사입니다. 역사죠. 뭐 말살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시절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만큼 일제강점기에도 중요했다는 의미도 같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쉽게도 이 사진을 완벽한 사진을 못 찍어서 좀 미안하고요. 아유. 혹시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메일을 넣어주세요. 그럼 여기에 관련되는 사진은 제가 늘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고려 연말 선초 때 건물 예양식이거든요. 뒤에가 지금 이렇게 막혀있잖아요. 이게 다 캐치지면 영주부석사 안양로가 이래 보면 10시에 햇빛이 딱 보이면 부처 모습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 구멍이 똑같습니다. 근데 원래 여기에 설법상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땅보다도 다르고 땅보다 다른 게 뭔가 하면 뒤에 후불탱이 목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후불탱이 비단에다 탱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목각탱으로 했는데 이게 탱이 우리나라에 설법상으로 해가지고 목조로 이제 그 부조를 해놨는 게 전체 6개. 그 중에 국보 1점, 그 다음에 이제 보물이 5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여기는 이제 대성사, 문경 대성사에 있는 아미타불 설법상이 국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가고 그다음 저 상주 남장사에 가면 간음선원에 한 점 있고 그 다음에 광명전이 싶은데 거기 광명전에 가면 또 한 점 있고 이 북부지방에 넉 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서울 경북사에 하고 그 다음에 실상사. 실상사는 암에 있는데 현재 지금은 있는 곳은 금산사 성모박물관으로 승계가 있습니다. 그럼 하고 6점이 이제 국보 및 이제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우리 이제 설포창 앞에 이제 부처님 세 분 계신데 예. 그거는 내중에 이제 인연이 되면 예예. 제가 또 새로이 설명을 드리고 예. 지금 여기 있는 윤장대나 오시면 지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예. 양쪽으로 대칭으로 만들어요. 두 개를 만들어놨는데 동양에서 미는 대부분 대칭을 시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삼존불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예. 부처님을 가지고 무협시 불러가지고 대칭을 시키듯이 이제 대칭을 시킨 상태에서 또 비대칭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걸 같이 만들어 놓은 식상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쪽은 뭐예요? 좌측은 하늘, 우측은 땅, 이쪽은 홀수, 짝수,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제 동쪽하고 서쪽하고는 그렇게 하면 남자는 어떻게 돼요? 화장을 안 해도 웅장하잖아요. 그래 이제 숙고동쪽이기 때문에 이 문살이 보면 단순해요. 아, 맞네. 예, 단순하게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여자는 화장을 해야 되는데 하래 해야 돼요. 그렇게 꽃문살을 해놨어요. 꽃문살을 해놨고 그다음 여기에 보면 성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겠는데 머름창판이 머름창판이 남자는 막혀 여자는 덮여 있어요. 아, 덮여? 저기 그 안에 구멍이 덮여 있다고. 구멍이 뚫혀 있다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꽃문살도 여기 지금 이제 보기 좋은 연지 수분 꽃살인데 요거는 피나무로 만들었고요. 여기 통판입니다. 한 장이에요. 이게 맞춘 게 아니고 통판들이 이렇게 해서 피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이제 연지 수금살이라는 건 연꽃하고 이제 수금이 뭔가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는 거고 나머지 옆에 있는 건 이제 국화문양. 국화문양. 이쪽에 이제 국화문양이 있는데 이 중에 8개의 문양이 있는데 연꽃 이제 깨달음을 나타내는 연꽃을 나타낸 게 한 점. 그다음 장수를 나타내는 국화가 석 점. 세 면이 국화로 되어있어요. 누구나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 있고 그 다음 부귀 영화를 나타내는 우리가 모란꽃 그 다음에 이제 오기 이제 오성이라든지 이런 뜻을 나타내는 살구나무 꽃도 있고 그 다음 찔레꽃 그 다음 민울꽃 그런 식으로 이제 여덟 폭의 꽃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비대칭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지금 볼 수는 없지만은 이쪽엔 돌과 돌이 돌아가 짝수로 맞잖아. 여기가 돌 사이에다 철판을 하나 더 해놨어요. 홀수로 맞잖아. 그렇게 이 양오행설을 하고 천원지방설에 맞춰가지고 다 홀짝을 맞춰놨어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이 여러분들이 저거 하시듯이 도로명주소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좌측이 1번이고 홀수고 우측이 짝수. 짝수가 돼요. 이게 다 이게 음양오행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런 단청 같은 경우가 봐요. 유징할 일 한다는 게. 단청을 나네요. 예예. 전 각은 단청을 하고 당제는 단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사인 이것도 1894년 갑오경쟁 이후에 무너져가지고 돈 많이 쓰면 단청도 해요. 그래 지금 대표적으로 단청이 된 것이 감노당이 단청이 예예 감노당 예예예예예예예 감을 쓰는데 어디서 감을 맞아 끼리 얘기해 이제 진영당 예예예 진영당 원래 스님들 예예예 저 조령을 모신 곳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약속 예, 템플스테이. 예. 제가 가끔 뭐, 뭐라, TV도 이제 촬영 건 이제 자주 해요. 가끔 하는데, 여기는 이제 명부전이에요. 명부전인데, 여기는 우리가 사람들이 사후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후세계를 하는 건데, 일단은 이제 앞에 있는 이제, 우리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명부전에는 최고 이제 상위의 이제 어른 지장보살이에요. 동명전자하고 무독기왕이 모시고 좌우 협집으로 계시고, 그 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왼쪽이 홀수라고 했죠. 시왕을 마구 열 분을 모셨는데, 13579로 모셨어요. 이쪽에 홀수는 왼쪽에 와 있어요. 그 다음 짝수는 2468장은 짝수 대왕들은 오른쪽에 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해요. 하고,
앞에 있는 손은 여러분들 잘 아는 금강역사. 예, 예, 금강역사. 코끼리 예, 100만 예, 배 힘을 예, 가졌다는 예, 예. 예, 그 예, 금강 이 역사가 있고 뒤에 계시는 분은 이제 차사, 예, 예. 차사, 그 다음에 판관, 예, 예. 그다음 기왕,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분의 이제 대왕님마다 판관도 서너 분, 기왕도 서너 분씩 다 이렇게 하나 이제 조직이 돼 있습니다. 한 세트. 그런데 요걸 이제 약식하에서 표현을 예, 해놨는데 예, 예. 아쉽게도 여기에 있었던 이 조각품들이 아홉 개가 지금 현재 없어져가지고. 이제 그 분실이 됐어요. 그런데 조금 그게 더 있었더라면 그렇죠. 더 우람하고 더 즐거운데 그렇게 이제 소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사후세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 더 하면 사람이 일단 죽으면 사람이 혼과 백으로 분리가 됩니다. 예. 혼과 백으로. 혼은 이제 내중에 이제 그 차사들이 와가지고 모시고 예. 가는 거고 예. 백은 뼈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의 묘를 잤으면 네. 이제 그 조상의 덕을 본다는 거는 백에 예.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예. 혼은 이제 나오면 이제 차사가 세 사람이 와요. 옛날에 둘이 댕기다가 이제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해원맥이라는 이제 강림 도령이 새로 들어와요. 강림 도령이 대장이고 예. 해원맥이 이제 자측 우측에 이덕춘이라는 세 분의 함흥차사가 예, 예. 함흥차사고 차사가 와요. 오면 이분들이 이제 혼을 이제 모시고 가요. 가면 그 티벳 불교나 우리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인간이 살아가는 기간을 사유라 그래서 예. 이제 생유 태어나는 거, 그다음 본유 우리가 살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걸 본유, 예. 그 다음에 죽음을 사유, 이때 죽을 사자 사유, 예, 예. 앞에 얘기했던 건 넉사자 사유, 슬루자자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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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다음에 중유가 있어요. 예. 중유 기간이 49일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7째까지 77이 49 예, 예, 예. 제사를 모시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여기 인도에서 중국을 들어와 가지고 유교가 믹스가 돼요. 믹서가 되면서 여덟 번째 대왕은 또 백일째 평가를 받아요. 받고 그 다음 이제 아홉 번째 대왕은 1년째 소상 우리 말하는 예, 예, 그 다음 예. 이제 3년상 탈산 때 예, 예, 예. 이제 열 번째 이제 예. 오도 절륜대왕한테 평가를 받아서 좋은 데 간다고 되는데 이걸 또 나눠서 얘기를 하면 1번에서 7번까지 그 중류 기간에 일어났던 거는 내가 닦아놓은 복과 가를 평가받는 거고 8번, 9번, 10번은 자식들이 나한테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내 평가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효가 믹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설명이 되는 거고 현재 명부전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가고 있고 그런데 늘 세상에 법도 그렇듯이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예외로 해가지고 생긴 안부 들려와가지고 오랫동안 사는 사람이 삼천갑자 동방삭이라고 삼천갑자를 살았잖아요. 18만 년을 살았어요. 예,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우리 이제 전래동화, 전래 이제 그 얘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사만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나와요. 예, 예. 저승사자들이 이제 세 분이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예, 예. 죽는 날, 예. 먹는 거, 씻는 거, 예. 입는 거를 예. 자기 체리를 안 오면, 세부를 체리를 안 오면, 저승사자들 멀리서 오다 와가지고 멸떼기로 씹어가지고 그걸 입고 씻고 음식을 먹으면 차사 대접이라 그러면 그날은 거기지 못 붙들어가요. 예, 그래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올라가지 못 붙들어 가잖아요. 그럼 또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기회들 또 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가지고 10만 년 이상을 산 거죠. 동방사기가. 예. 그렇게 이제 차사를 대접을 하면 이게 여러분들 보면 똑같아요. 예. 차사 대접만 잘하면 안 좋습니다. 예. 이제 그런 얘기가 예. 우리 이제 예. 동양의 예. 직업으로는 뭐가 또 나오는가 하면 동방사기는 주로 중국 얘기고 예. 예. 그쪽의 얘기는 사만이라고 예. 예. 4만 년을 산 사람이 예. 있어요. 예. 예.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원래 이 사람 수명이 37세예요. 37세인데 집에 맨날 빈둥빈둥 노는가 마누라가 보기 싫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머리를 잘라가지고 시장에 장사를 잘하가지고 그렇게 가가지고 엉뚱한 누가 장사는 안 하고 할만 하는 사람 좋아하고 온 산천을 돌아다니다가 해골이 말을 하니까
해골을 주다가 집에 갔다 오시나 놓고 이제 계속 공을 들이는 거예요. 들이기를 이제 죽을 때만 되면 해골이 얘기를 해요. 야, 오늘 이제 네 죽을 날이다. 차서 오니까 차서 대접 시키라 이래서. 그래 상을 차려놔 놓으면 네. 와가지고 먹고 나면 못 붙들어갑니다. 이제 염라대왕이 차사들 보고 안 붙들어온다고 튕겨라 그러니까 오늘 염라대왕이 잠을 자는데 명부를 제키가지고 4만을 찾아보니까 37세로 되어있어요. 이거를 보면 위에 열십자로 되어있잖아요. 예, 삼자 있고 예, 예, 한문으로 되어있으니까 예, 예. 위에다 삐침을 하나 되어있어요. 3007세로 권책이죠. 아. 3007세로. 그러니까 3000년 이상 사는 동안은 안 붙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자기가 공덕을 닦고 그 지역에서 좋은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찾아대지려면서 4만 년을 살았대요. 그 내중에 이제 우리 인간의 수명신으로 이제 들어오는 이제 그게 이제 4만 년이라고. 늘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잘 살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살 날이 별로 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비슷하거나 그런데 지금부터 삶을 좀 정갈하게 잘 살으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좋은 곳에 가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17년도부터 했으니까 이제 7년. 오래도 오래 하셨죠. 7년 했고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여기 이 절에 신도회장도 했고요. 아, 79년도부터 이제 이, 이 절을 다녔습니다. 79년도부터 지금 뭐 반만년은 그러시니까 뭐 술술술 술. 그렇게 이제 이쪽에 이제 관심도 늘 가지고 있었고. 또 제가 좀 제가 좀 직업이 이제 농업기술센터 이제 저희들이 강의하는 주로 사람을 상대로 이제 강의하는 직업 쪽이 있다 보니까 좀 이 얘기를 조금 그래도 편하게 하는 스타일. 그런 기술센터도 오랫동안 계셨고 그죠? 예. 아, 그냥 그러시니까 이렇게 뭐. 제가 공무원을 39년 했어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기술센터 소장 마치고, 그래, 이제, 이전 있다가, 이제 여기 또 있다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또, 뵙고, 이렇게 설명을 또 저희가 듣는 기회를 주신. 그리고 요건 이제 포대화상이에요. 포대화상. 좀 부가적인 설명을 이제 하나 더 하면. 포대화상인데, 원래 이제 뭐, 농담 삼아 사람들이 여기 오면 이제. 대만 이제 보자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불교로 봐서는 성물이거든. 함부로 만지는 원래는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이분이 이제 중국에 있었던 스님이에요. 스님이 이제 부대를 밀고 다니면서 남한테 베푸는 걸 좋아해요. 그래, 이제 중국 사람들이 왜 이제 포대화상을 좋아 그러는가 하면 남한테 베푸는 게 좋거든. 일단 포대 자체가 밑에 구멍이 없잖아요. 재물이 들어오면 나가질 않아요. 우러내가 베풀기 전에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좋아 그래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상의 동물 중에 가장 남바운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중국 여행을 혹시 가셨는지 모르지만 가보시면 비슈라 그래가지고 비휴라고 그런 상상의 동물이 있어요. 동남아 호텔 앞에 가면 사자같이 해가지고 양쪽에 두 마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비휴예요. 중국말로 비슈고 비슈인데 그 비휴가 이제 비자가 용어를 이제 잘라내셔야 되는 게 비휴 비자인데 쑥꽃 비휴 비자고 안꽃 비휴 휴자예요. 그 이제 쑥놈이 먼저고 암놈 뒤에 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상상의 동물이나 사람들까지는 쑥것이 앞에 들어오고 짐승들은 또 안것이 앞에 와요. 그래가지고 자웅이라고 했잖아요. 자웅. 그다음에 빈모. 뭐 이제 육상에 나는 새들은 자웅을 가린다 그러는데 자는 이제 암놈을 얘기하는 웅원 쑥것을. 그리고 이제 일반 우리 정모운이 정비누 그런 거는 일반 육상에 있는 소나 돼지를 그런 식으로 했듯이 비후라는 동물이 이 원래 그 하늘나라에 살았는데 아무데나 똥을 보고 이 예의를 몰라요. 그리고 옥황상제가 미워가지고 엉덩이 때렸어요. 때렸더니 구멍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재물이 먹는 대로 다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비후를. 그래서 중국 사람. 그래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좋아 그래가지고 요커들을 위해서 이 포대화상을 이제 저희들을 똑같은 이제 동양의 세계를 만들어서 도리사회하고 저희들 용문사회하고 이제 직지사회하고 세외 군대를 이제 이분을 모셔놨습니다. 모셔놨고
그 다음에 이제 포대사기 중국 사람들은 차후에 미륵불로 생각해요. 아. 미륵불로 가보면 중국에 이제 그 절에 가보면 예, 예. 그렇게 그 정도로 예, 예. 이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 예. 포대사기. 팔상도가 예, 예, 예. 밑에는 이제 시무도 예, 예. 저희들은 팔상도가 8폭이고 예, 밑에는 시무도는 10폭이잖아요 예, 예, 예. 그렇게 7번하고 9번이 이제 예, 예. 얻고 있는데 제가 그냥 쭉 돌아가면서 팔상도만 예, 예, 예. 간단히 설명을 예, 예, 하고 예, 예, 예. 마칠게요. 예, 예. 부처님의 생애 중에 예, 예. 가장 중요했던 8장면을 만들어낸 게 팔상도예요. 첫 번째가 이제 네네. 도솔레이상인데 네. 마야부인 꿈속에 전륜법왕인데 들어오는 거예요. 코끼리 털어 아. 태몽이에요. 태몽 도솔레이상이라고 해서 태몽을 한 거예요. 그 옆에 이제 요거는 이제 비람강생상이라 그래서 이 태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외가로 가야 되잖아요. 어느 나라하고 다 똑같아요. 예, 예. 여자가 편하게 얘기를 놀라 그러면 예, 예, 본인 친정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가는 도중에 룸비니 동산에서 이제 태어나요. 예, 예. 태어나 이제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예, 예, 진상천의 예, 예, 와족존이라고 예, 예.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예. 여기에 보면 옆구리 탄생설이 나와요. 예, 예, 옆구리를 예. 나와요. 인도에는 계급이 사성 계급 예, 예, 국가적 예. 천민까지 떼나누고 사성 계급 예, 예, 예. 그렇죠. 브라만, 크사트리아, 예, 예, 예. 바이샤, 슈드라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으면 대부분 이제 브라만 계통들은 가슴 내지 머리로 낳는다고 생각을 해요. 얘기를 놓을 때 그 다음 크사트리아의 지배계급은 옆구리로 나와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바이샤 보통 평민들은 정상 여자들 옥문으로 나오고 그렇죠. 밑에 하층 천민들인 슈드라는 발바닥으로 놓는 거예요. 그렇게 옆구리 탄생설은 결국은 인도의 지배계급의 하나인 그렇죠. 석가족이었다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설명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사람들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나왔다는 뭐 이래 얘기는 그건 아니고 예. 그냥 예. 그렇게 여기는 이제 생노 그렇게 이제 생은 빼고 노병사 예. 그다음 이제 스님을 만나야 되는 이제 사문유관사 예, 예, 예. 사문유관사 이제 그러고 나서 내가 머리가 복잡하니까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 싶어 이제, 이제 출가를 성을 하는 떠나는 거죠. 예, 출가를 하는 출가. 거죠. 예, 예. 이제 성을 떠나고 예, 이건 예. 이제 그, 예. 설산에 와 수도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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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는 설산 수도상이고, 예, 수도상. 그거는 이제 수화항마상이에요. 예. 수화항마상인데 마지막에 부처님이 이렇게 선정인에서 예, 예. 오른손으로 땅을 짚힌 거는 예, 예. 지신들을 예, 예. 내가 제압했다는 그런 예, 얘기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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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항마촉진이 된 거예요. 예, 항마촉진. 그래서 수화항마상에서 항마촉진으로 예, 바뀌었는 게 예,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다음 여기 오면 이제 녹은 전법상이 있습니다. 녹야원에서 최초의 다섯 비구니를 모셔놔놓고 예, 예. 설법을 하시죠. 예, 설법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불교하고 인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양으로 왔는 유교나 불교는 천간 그 다음에 지지 천간 지지로 나눌 때 10이라는 숫자를 중요시해요. 예, 예. 이게 형이상학적인 그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 서쪽으로 갔는 서양 철학이 있던 기독교나 이슬람교는 10이라는 숫자를 중요시해요. 예. 지지를 나타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는 부처님의 제자도 10분 아. 그 다음에 저 여러분들 한교에 가보시면 공문 5성 예, 예. 이제 그 공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중심인물이 5분이에요. 그 다음 예. 공자 제자가 10분 있어. 공문 10차례를. 예. 그렇게 했듯이 이제 10이라는 숫자를 중요시하고 서양은 가면 예수님 제자는 12분. 예, 12, 이 사람도 12분. 12.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시계. 예. 또 12진법. 예, 12지. 시계에 따라서 시계가 만들기 전에 뭐가 중요했습니까? 주야가 있어야 돼. 그렇죠. 밤낮이 12시간씩 돼 있어요. 예. 근데 옛날에 우리 시간이 12시진으로 나눠지는 시기가 그 이전에는 또 그 8시진 시대도 있었죠. 예, 예, 인도는 예, 예. 8시진이었어요. 아. 그렇게 이제 낮 4시간, 4시진, 밤 4시진. 그래가지고 부처님 언제 태어난지 모르잖아요. 예, 예. 그래서 낮 4, 낮밤 멈춰가지고 8. 아. 그래서 4월 초파일이 된 거예요. 아, 4월 초파일. 예, 4월 초파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교가 사성도, 팔정도, 십이연기 이런 것 이제 땅에 올려야 돼. 아무튼 그거 이제 인간이 이제 이거시는 그런 거고. 그다음 이제 하늘이 지게 되는 건 이제 십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준 거예요. 그렇게 서양하고 이쪽에서 그렇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는 교인들끼리가 되게 밀착이 돼요. 그렇죠. 지지니까 사람. 그런데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이 뭐 공자 좋아하시는 분들 치고 사람들끼리 인화관계 보다가 어떤 이상이야. 그렇죠. 공부. 인이나 이에 대한 공부에 대한 어떤 부분. 그다음 불교로 말하면 자비에 대한 어떤 공부에 대한 그 더 맥을 가지고 갈 뿐이지. 그 성도들끼리, 신도들끼리 정은 기독교만 못해요. 예, 그죠. 그게 이제 이 교리 자체가 그렇게. 예. 요거는 이제, 스상님 열반상. 예. 여덟 번째, 마침 부처님 이제 돌아가십니다. 예, 열반. 열반하십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부처님 이제 팔상도가 있는데, 오늘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못 보는 거는, 지금 이제 성도박물관이 소방시설 문제로 인해 아직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저기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팔상도가 보는 것도 있습니다. 천불도 요새 세조 사패교지도 있는데 그걸 못 봐가지고 마시고 좋다. 다음에 한번 또 오면 다음에 영문사에는 지붕의 모양인 네 형태가 다 있습니다. 첫째 이제 초가지붕 옛날 형태는 우진가 지붕은 이제 일주문. 이따가 사진을 찍으시면 일주문이 이제 우진가 형태로 되고 그다음 이제 모음 지붕이라고 하고 모둠 지붕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각으로 끝기가 모여져 있는 거. 이거는 이제 모음 지붕이 우리 사각 모음 지붕이고 그다음에 맞대지붕. 이런 건물 맞대 지붕이 있고 우리 법당별에 있는 팔짝 지붕 이런 게 네 가지가 지붕 형태로 있고 그다음 이제 단은 지금 뭐 정확히 단은 볼수 없지만은 단층 종류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목재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실만 더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가칠 단층만 해놓은 게 거기가 좀 뭔가 허전하잖아요. 그 선만은 오래 더는 거죠. 이제 선단층이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 그 있는 거 말고 전체가 다 섬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앞에 해운로에 그 매로 양 이제 가 쪽으로는 단층을 해놨고 중간에 안에 있는 거를 이걸 모로단층이에요. 아 모로단층. 이게 뭐 모서리만 됐다 그랬죠. 모로단층이고 지금 이제 북당에 그래 중간에다 저를 화려하게 해놨잖아요. 저건 이제 비단 통째를 써가지고 금단층이라. 아 금단층. 그렇게 단층이 네 종류. 그것도 이제 영문자에서 볼 수 있어요. 명부전에 가면 전단층하고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가보면 경주 한교를 가보니까 전단층을 아주 좋아요. 오늘도 잠깐 내려가서 사천하네요. 여기 농담 한마디 할게요. 예. 저희도 이제 은행나무가 크죠? 예, 예. 이게 양평 용문사가 아니고 예천 용문사도 은행나무가 유명하고 저 나무가 은행나무냐고 물어요. 묻는데 아. 실제 이제 절에 오시면 예, 예. 지금은 이제 노부사님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일주문 옆에 이지주상 만들었다가 이 계단을 못 올라오니까 그렇죠. 삼지주상을 저기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지는 일주문에서부터 내려가지고 오시면 그렇죠. 여기서부터 먼저 설명이 돼요. 그렇죠. 실지는 일주문부터 그죠? 그런데 일주문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둥이 하나, 진리는 하나라는 의미로 일주문 이제 통과하면 우리 일반 이제 찬의 세계와 태안의 세계 일반 속가와 그다음 이제 이쪽에 이제 부처님 세계를 이제 구분을 하는 저기 구분하면 원칙적으로 그때서부터는 좀 말도 좀 좋고 행동도 좀 얌전하게 해야 되는 거기 경계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만드는 것이 이제 천왕문이에요. 사천왕인데 사천왕문으로 되고 천왕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이상하게 그 직지사에 있는 그 속지에는 보면 천왕문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편액은 보면
회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에게 회전문으로. 아. 이거는 뭐를 설명한 윤회전생이라는 아. 용어 중에 앞에 있는 윤자하고 뒤에 아. 있는 생자를 띄고 회전문으로. 예, 예. 그렇게 사람들이 오면 바깥으로 이제 지하바퀴씩 돌아요. 아. 회전문이라 그랬나고. 근데 그건 아니고, 이제 그런 의미로 되어가진 회전문이라는 편액이 달린 건 좀 특이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제 오늘 아쉽게도 못 보여줬던 부분은, 예, 예. 대장전 뒤에 있는 설법상에 밑에 하단에 있는 아. 그 사천왕이 예, 예, 예. 이 최고 동쪽에 있는 건 비파예요. 예, 예. 비파고 아. 두 번째가 칼 드신 분이고 세 번째가 이제 용, 그다음 예, 예. 마지막에 이제 예. 당을 드신 분인데 건이라 거기다 하고 당이라 그러는데 당을 드신 분 이렇게 변했는데 예, 예. 현재는 이게 통설은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 하면 칼을 드신 분이 지국천왕이에요. 동쪽을 나타내고 이제 청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백제를 나타내는 예, 분이 예, 이제 용하고 예, 예의를 드신 분이 요 이제 정장천왕이에요. 예, 이제 백제고 그 다음 옆에가 적재 예, 남쪽을 나타내는 예, 적재는 이제 감목천왕이고 그 다음 뒤에 계시는 분이 담은천왕이에요. 담은천왕인데 지금은 통설은 그렇게 바뀌었는데 예, 저희들 용문사에는 아직도 전체 뒤에 설법상에 왼 오른 쪽에 바라보면서 오른쪽에 예. 비파 드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걸 지국천왕으로 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예. 그런데 지금 통도사는 가보면 칼 드신 분이 지국천왕으로 아. 이렇게 돌아가요. 아. 동남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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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서 그렇게 있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를 잠깐 보시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청제, 예. 백제, 적제, 예. 흑제 예. 그죠? 예. 오래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중간에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황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을, 황색은 중간을 만들어요. 예, 예, 그래, 우리가 이제 예, 예. 색동조를 만들고 할 때, 예, 예, 오색, 예, 오방색이 예, 예. 중앙이 노란색이고, 예, 예, 중앙이. 예, 예, 예. 그 때문에 중국의 황제가 예, 예. 노란 옷을. 예. 그리고 제후국에 있는 임금들은 미안하지만 노란 옷을 못 입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예, 자주색에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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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청색무늬라든지 예, 청색무늬에다가 예, 예. 속에 노란색을 살짝 예. 여가지지 100% 노란색은 중국계 천자를 빼고는 그런데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두 분이 입었죠. 대한제국이 생긴 인사 예, 중국, 예, 예. 중국수 연호를 안 썼잖아요. 예, 예, 예. 안 써 감무라는 우리나라 예, 연호를 쓰면서 예, 예, 예. 호종황제, 순종황제 예, 예. 두 분은 노란 옷을 입었어요. 그렇게 됐지. 옷도 야. 색깔을 내 마음대로 못 입고 분들 그렇게 이제 나타나요. 지금은 통설이 바뀌어가지고 지국천왕. 예, 예. 그런데 예. 여러분들 이제 저도 이게 지금 학실천은 스님도 혹시 어디 가가지고 예. 그런 인연이 있으면 예. 알게 되면 저한테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한번 보세요. 입 모양도 다 다르죠. 지금 네 분이 예, 다 다릅니다. 예, 다 다르죠. 입 모양이.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다보탑에 지금 돌사자상이 한 개뿐이잖아요. 예, 예. 이게 원래 거기 있는 게 아니고 각 모서리에 네 개가 있었어요. 그 일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또 두 개가 있었어요. 일제가 한 개 가져갔어요. 별로 없어요. 한 개밖에 지금 없거든요. 근데 입 모양이 다 달라요. 예. 이거를 가지고 입 모양을 뭐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예, 예. 뭐가 나온다 하면 옴과 훔을 아. 나누어서 예. 이제 옴을 나누면 예. A, U, M 예, 예. 그 다음 훔은 H, 예, U, M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정멸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입을 말벌 모으니까 A, 아 그 다음 우 그 다음에 훔 입을 딱 담은 훔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정멸 이렇게 하는 게 기본으로 입의 네 모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 네, 예. 우, 훔 아, 정렬. 예, 네, 정렬. 그렇게 모양이 다른 거예요. 참. 근데 이게, 아. 그렇게 이 모습들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는 아직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내가 모양만 찾아가지고 대고 이제 설명만 할 뿐이지. 왜 칼을 드신 분이 입을 꾹 다물고 있고, 그 다음에 용을 드신 분은 말단은 가만히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런 내용을 혹시 누구한테 들으시면, 아. 예.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아.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말씀을 듣고 지금 새로 보니까 새로 보이지. 예. 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한번 눈도 한번 보세요. 예, 눈도 다. 담은 천왕만 빼놔놓고 예, 딴 분은 예. 눈을 부릅뜨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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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게 돼 있는 담은 천왕만 인자하게 눈을 살짝 실눈을 떴어요.
거의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고 다 다르잖아. 하나 하나가 다 뜻이 있는데 그걸 뭐 저희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아 참. 어떤 이제 김종호 선생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호가 정하는 기억이 안 나네. 석당인지 그 석당 김종호 선생이 쓴 거고 요 지금 해운로에 있는 초백산 용문사는 전전 제 주지 스님이었던 도각 스님의 은사 스님 송월 스님. 예, 아 송월 스님. 예, 송월 스님. 지금 대철 저 합천 댐 그것도 이 송월 스님 것이. 그렇지? 송월 스님. 송월 스님. 그렇지. 여기 위에 있어. 예, 예. 여기 위에 예. 저기는 이제 애기 태실이에요. 예예 예. 가서 여섯 살에 창경문에서 창경문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아. 원래 이제 태실은 일단은 애기 태실은 어떻게 만드는가? 예. 우리 일반 묘소 태실 똑같아요. 요 앞에 붙어가는 거예요. 예예. 원래 해놨다가 내 임금이 되면 가봉을 내 바로 이렇게 돌을 갖다 놓고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선단청이 예예 아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예예 선단청으로 선단청으로 돼 있는데 저기 보면 자국이 예예 밑으로 내려가면서 저 홈이 저 밑으로 발려져 예예예예예예 옛날 집신 맺던 자국 아 예 임진왜란 때 집신을 매느라고 호국 우리 안 그래서 임진왜란 때 여기서 이제 승병들 회의도 하고 집신도 메고 그랬던 게 자국 옛날에는 자원으로 아니고 만세로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이게 집이 이제 너무 커가지고 이제 축소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둥이 보면 좀 특이하게 되는 게 바깥에 네 개고 중간에 세 개. 예예예. 예. 기둥이 다르잖아. 아니야. 여기는 첫 줄은 네 개인데 속에는 세 개. 예예예. 그러니까 저 안이 이래 보면 기둥이 태실입니다. 제가 동네 마을 이장도 같이 이렇게 겸하고 있거든요. 아하. 어? 통장이라 그러죠. 예. 대도시에서 바쁘시네. 지금 원래 이 태실에 대한 표시가 없었어요. 예, 예. 왜 해놓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유네스코의 예, 예. 세계 문화유산을 등재를 해보려고 그렇죠. 거의 유일하거든요. 아. 이 살아있는 사람의 태를 묻어가지고 맞죠. 어떤 성역할을 해가지고 보관을 해오는 게 세계에서 이런 게 예가 없죠. 유일해요. 예. 그러나 대부분 보면 이제 태를 없애는 방법도 메태를 하기도 하고 화태도 태우기도 하고 수태도 하고 머리도 떠내려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메태를 했어요. 메태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누가 봐도 깔끔하게 제도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위치를 표시하고 전화구 태세 뒤로 돌아가지고 문효재 태세를 가고 이게 가는 노선도를 그려놨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해보려고 성주 군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그 갑옥이 좀 좋고 그런 길이 그렇다 담은 그만큼이라 더 넓어. 예예예. 아유. 예예. 한번 가보죠. 아쉬운 게 예예. 저희들 예천에 써놨는 저 뭐라 모셔놨는 태실의 주인공들이 다 비운에 사람들이에요.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이죠. 그게 좀 아쉬워요. 저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좋았는데 가장 태비윤 씨도 아들 때문에 살살 됐죠. 문정대왕도 아버지 때문에 너무 혹사당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다 일찍 돌아가셨죠. 실제 우리가 그 묵시계 같은 자경루 같은 예예예. 어떤 때는 문종의 작품으로 보고 어떤 때는 세종의 작품으로 예예예. 실제 세종의 양해를 안 받았을 뿐이지 문종이 세자 시절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와. 그런 식으로 이제 옛날 말이 있어요. 세종한테 걸리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고. 항의정신이나 명사등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밑에 내려가지고 이 영조 것들인가? 예. 영조 위에 현종. 예. 현종 때 있습니다. 정태하라는 분도. 예. 중풍이 걸려가지고 집에 들어가기 전 들어가가지고 1년도 못 살고 돌아가셨어. 먼저 사람이 똑똑하고 하니까. 그렇죠. 임금이 안 맞은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 육판서잖아요. 예, 예. 육판서. 판서 밑에 벼슬이 뭐예요? 참판. 예. 참판 밑에 뭐가 있어요? 참이가 있어요. 참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참판하고 참판하고 판서를. 근데 정태하라는 분이 또 동네 정치인데 참이 여섯 개 다 하고요. 참판 여섯 개 다 하고. 어휴. 판서 여섯 개 다 하고. 야. 우의정, 좌의정 거쳐가지고 영의정을 여섯 번을 해. 야. 네. 그러니까 그만큼 부리먹도록 부리먹다가 중풍 걸리가 6개월밖에 못 살고는 죽었어요. 평생 벼슬마다. 이게 중국에 뭐 문제만 생겨요.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인맥을 원체 잘 깎아놔가지고. 예, 예, 예. 이 국사가 논의되다가 문제만 되면 예, 예. 이 양반에 가야 돼. 가야 해결이 나니까. 집에 못 들어가고. 예. 남들이 보기에는 뭐, 교재를 수십 장을 받았지만. 대리윤 씨의 퇴실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한테도 걸리면 죽을 때까지 일해. 그런데 또 그래 또 하신 분들이 또 계시니까 사실 저희가 그렇게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은 예, 발탁을 해가지고 예, 예. 그만큼 신뢰성 있게 썼다는 예, 걸로 예, 봐야 되는 예. 그 대단한 그거죠. 예, 예. 그것도 말이 참 대단한 겁니다. 예. 자, 여기 보세요. 예. 저 위에 이제 엄마 산이 있어요. 그죠? 예, 예, 예. 여기도 가지를 노래하고, 요 며칠 뒤 무녀세대. 예, 아. 이렇게, 이렇게 내륙이 쭉 빠져가지고, 예. 여기에 태비윤 씨 태식이에요. 어느 게 더 명당이에요? 저 안이죠, 저거죠. 이게 더 명당. 예.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일주추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종을 엎어놨네요. 예. 모양 이렇게. 이게 대부분 묘나 이런 것도 금산에서 예, 예. 이렇게 내룡이 내룡이라고 해요. 예, 내룡이 예. 굽어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빠지면 좋아요. 이런 상태에서 일반 태실은 돌혈지예요. 예. 가에 자청용 500호가 없어요. 이런 데 쓰고, 사람도 면을 이렇게 오다가, 제 손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죠? 양쪽으로. 예. 이게 갈라지면 요 중간에 딱. 일반 묘하고 태실하고 예, 예, 예. 아. 이해가 가요? 예, 예, 예. 예, 예. 어. 거기 좀 차려봤어요. 예. 빠져 내려와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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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도 보면 저 종을 탁 엎어놨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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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저는 고향을 떠나가지고 예. 공식적으로 영주 가가지고 20개월 살았는데 야.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서 고향지기 시골에서 예, 예. 농골 나와가지고 예.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시험이 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20살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서 59살까지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야.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왕비. 예, 예, 예. 그다음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여기 이제 폴리로 만들었거든요. 예, 예. 여기 이제 폴리로 만들었는데 돌은 아니고 폴리. 왜 돌로 똑같이 만들면 내주가면 위작인지 모작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기 폴리로 만들었어요. 예. 여기 요 안에 여기입니다. 예. 여기 요거예요. 요 요렇게 일치가 되고 밑에 있는 요 패석은 요 밑에 있어요. 예, 또 밑에. 똑같은 모양이에요. 가치가 똑같이 만들어. 예, 예, 예. 아. 여기는 안에 있으니까 못 보니까. 예, 예, 실제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들다 보면, 뭐, 물이 차면 빠지라고 구멍도 다 있어요. 이야, 과학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응? 그리고 이제 생각... 앞에 이렇게 이제. 예, 예, 누구 이제. 뭐라 저, 예, 예, 거북등에다가 예, 예. 이렇게 이제 빗석을 세워놨는데. 아.
이제 누구누구 퇴실이고 언제 세울 건 이런 네. 내용이거든요. 탁탁분을 해야지 보이지. 아쉽게도 배비운 씨 퇴실이 기분 나쁘다 그런다고 요만큼 잘라내버렸어요. 잘라내가지고 이게 원래 여기에 안 꼽혀있었고요. 이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렇겠죠. 일본 놈들이 안에 꺼내가면서 이걸 빼가지 안에 열었다. 내집 발견이 돼가지고 이 새로 세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조선 전기에는 이 가봉을 해도요. 돌로 안 했어요. 나무로 했어요. 가봉을. 팔각형 나무. 왜 그런가 하면 안에 지기를 눌린다는 의미에서 돌을 놓으면 그래가지고 그때는 나무로 했기 때문에 지금 가틀라고 이런 건 없다. 그게 지금 현재 통설입니다. 아, 앞에서 찍으시면 이쁘게 잘 나와요. 아, 보세요. 좀 살아있잖아. 아, 그런 아픈 역사도 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찍으시면 예. 여기서 찍으세요. 예. 여기 와서 찍으시면 요가 전체 다 나와요. 예, 다 전부 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한테 해줘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이게 뭐 오신 분들 얘기 듣고 싶어 그러는데.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뭐 옛날에 저희들이 뭐 임명돼야 하고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아,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또 이렇게 또 설명하셔도 예. 잘하면 예. 시간이 좀 시간 더 걸리시더라도. 회사 같이 다니셔요. 예. 그때 뭘 보고 나면 한 가지라도 기억이 남아요. 예. 그런데 양 급하듯이 쭉 보고 가버리면 지나 아 그때 아 그때 뭐 양 건물 좀 크게 지났더라. 예. 아 부처님 세 분 모셨는지 뭐지 그치. 그럼 이제 이 전체 이 도량이 어떤 식의 형태로 가지고 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아실라 그래요. 어차피 해설사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하면 또 해설사들에게 다 뭐 불교적인 내용을 깊이 아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있는데 그래도 그분 나름대로의 그렇죠. 특성이 있고 또 설명이 또 그쪽보다 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 그 나름대로 이제 하나의 사실이 쌓이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 왔다 가면 그만이야. 그럼 뭐 저 저희들은 농담으로 그런 얘기 맨날 해요. 좀 덜 보고 가요. 다음에 하나 더 보고 가지. 아니 그래도 오늘 진짜 설명 듣고 너무 퇴실에 대해서 이런 것도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요. 이래 두 분 와가지고 해설해달라는 게 최고 분노예요. 아. 왜 그런가 하면 물으시는 수준이 되게 높은 분들이 양 본인들이 필요해서 선생님으로 뭐 촬영이나 이런 걸 했으니까 도와달라는 식으로 그런 게 아닌데 조금 불교적으로 좀 강하게 얘기해달라고 하면서 얘기 들어오면 얘기를 해보면 툭툭 던지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공이요. 저 네 명 한 두 단계 위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래 물으시면 그때는 제가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서로 도로 물어요. 모르는 거나 묻고 하면 본인들도 본인 얘기해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럴 때도 또 보람도 있으시죠 또. 우리가 계시는 요새 새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위에서 이제 다음에 오시면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야 이 절이 이제 지세로 돌아갑니다. 이게 안 맞으면 시끄럽잖아요. 그렇게 2판 4판이다. 그래서 나옵니다. 오늘 예천에 왔다가 농장 들렸다가 원래 고향은 어디신데요? 예천은 충북 영동이에요. 영동요? 예. 영동이 내가 그 사과밭에 점주 호숫가로 일날로 작년 저작년에 그거 가지고 입 많이 했어요. 저도 그래서 예천에 있는 명성 농자재라고 예. 김명성 씨가 그 일을 띠거든요. 일을 그 좀 입찰 다니고 점적 호수 관계 까는 거는 전국에서 알아줄 정도로 실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그 영동에 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기복과장이 그 이름이 이홍주라 뭐로 하시지 않는데 영동이 기복과장인 농업기술센터 여잔데
그때 거기에 그 일하러 가니까 거기 있더라. 우리 여기 예천 있다가 시집을 이렇게 김천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지금 이제 영동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을 못 가져가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저도 여기 오늘 예천 왔다가 그래가지고 농장 털렸다가 제가 아까 말씀하신 명성 그쪽 사장님하고는 통화를 한번 한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터넷에 그분이 이렇게 그 판매 올린 거를 인터넷 판매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글을 쓰고 했더니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올리는 걸 보고 그래서 그 제가 올린 걸 보고 참고해서 유튜브 좀 가져가도 되냐 자료를. 아, 그러면 제가 올린 걸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뭐 제가 부족한 따라 뭐 예, 판매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좀 활용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고등학교 친구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일하러 가면 일꾼을 못 가잖아요. 그럼 할 수 없이 이거 근무하다 노는 날 아침 7시에 갔다 밤 10시 돼요. 영동까지 갔다 오면 9시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래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안 하죠. 안 하죠. 그렇게 뭐 친구니까 그냥 도와주는 겸해서 그래가지고 일하는 데 가면 또 딴 친구하고 농협에 지점장이었던 친구하고 그 친구는 10미칠 냈고 나는 8일 냈나 그때 그래가지고 그게 제가 그래도 인연이군요. 명성 그 사장님 그 함자 그대로 그냥 그거를 갖다가 상으로 쓰시더라고요. 명성농자재.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찍어놓은 그거를 좀 활용하겠다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축하.